한국 토종견인 진돗개가 해외에서 멋진 개로 찬사를 받고 관심을 모으고 있어 화제입니다. 1962년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는 좀처럼 외국에서 보기 힘든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에서 진돗개를 키우면 그 인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은 일상적인 진돗개 차별은 물론 대형견 혐오가 없어 더욱 진돗개들이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에서 진돗개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 박세미 씨는 자신의 반려견 페퍼에 대해 다른 개들이 걷는 곳을 걷고 다른 개들이 먹는 것을 먹고 다른 개들이 누리는 것을 누린다고 일상을 전하면서 페퍼가 산책을 나가면 종종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개는 무슨 종이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뉴욕에 시바견이 흔하다 보니 종종 페퍼를 시바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박세미 씨는 늘 한국에서 온 코리안 진도라고 답한다며 이때 돌아오는 대답은 귀엽다, 집중력이 좋다, 정말 독특하고 멋진 개라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페퍼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는 진돗개 연두와 두부도 종종 이런 찬사를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두부와 연두 보호자인 티나 리씨는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무슨 견종이냐고 묻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요. 티나 씨는 심지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생긴 아이들은 처음 본다면서요 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국내외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한국 토종계의 뿌리를 찾기 위해 진돗개와 야생 고대 현대의 개 2258마리의 유전체를 비교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진돗개의 조상은 야생 늑대인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표 토종개인 진돗개, 풍산개는 야생 늑대를 공통 조상으로 기원했지만 각각의 독특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며 한반도에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한국 토종개는 다른 외국계 품종에 비해 늑대나 코요테의 유전자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한국 토종개들이 더 많은 야생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돗개를 입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진돗개를 극찬하는 댓글을 달아 진돗개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진돗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째,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균형 잡힌 몸매 그리고 탄탄한 체구는 중형견 중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미견이라 불리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둘째, 사냥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사냥은 단순히 개가 사납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근성을 뜻합니다. 사냥의 명수인 진돗개가 전국의 사냥터에서 그 이름을 높였던 일화들은 오늘날 많은 무용담으로 전해지고 있죠. 셋째, 다른 품종보다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돗개는 사냥에 대한 강한 본능과 대담함이 있으면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첫 주인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예로부터 경비견과 사냥개로 길러질 만큼 용감하고 민첩한 것이 특징이죠. 진돗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진돗개가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을 주면 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 때부터 기르지 않고 성견을 샀다가는 정 붙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때문에 진돗개가 명견 대접을 받는 진짜 이유기도 합니다. 진도에서 군용견으로 팔려간 진돗개가 한 달 만에 옛 주인집으로 돌아왔다는 일화나 대전으로 팔려갔던 백구가 자신을 길러줬던 할머니를 잊지 못하고 천리길을 되짚어 왔다는 이야기는 진돗개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죠. 넷째, 진돗개는 겁이 없습니다. 한국 속담 중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서 뜻하는 하룻강아지가 바로 진돗개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고성과 속초 지역의 설화집에서 전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한 아낙네가 진돗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다가 호랑이와 마주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어린 진돗개가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맹렬하게 짖어 주인을 무사히 살려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설화라고 치부하고 넘기기엔 용맹한 진돗개의 성품은 이미 실험에서도 입증되었는데요. 해당 실험에는 진돗개를 비롯하여 코카스페니엘, 시추 등의 견종이 참여해 호랑이의 인분을 묻힌 실제 호랑이 크기의 인형을 가져다 놓고 같은 방에 강아지를 넣어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위 실험에서 진돗개를 제외한 모든 견종은 호랑이의 인분 냄새와 소리를 듣고 울거나 도망가기에 바빴으나 진돗개만이 호랑이를 향해 맹렬히 짖어 그 용맹함을 입증해냈죠. 다섯째, 민첩하고 날렵해 운동을 아주 잘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여섯째로는 다른 품종보다 유난히 새끼가 사랑스럽다는 점이고 일곱째로는 워낙 영리하고 용감해서 경찰견까지 될 뻔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지난 2010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는 이틀간 진도군을 방문해 진돗개 4마리를 경찰 훈련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경찰견으로 선발된 아이들은 대한민국 통일 브로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1년 뒤로부터 경찰견 조련을 본격적으로 받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진돗개는 주인을 한 명만 섬기
사건이라는 습성 때문에 경찰견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실제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집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LA 경찰청에서 끈질기게 훈련했던 진돗개 대안이와 민국이는 능력면에서는 출중했지만 지나치게 독립적이어서 훈련하기 어려웠고 다른 개와 어울리기보다는 지배하려 했다고 전했는데요. 사육사는 진돗개는 주인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서 경찰견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중이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여덟 번째 장점으로는 유명인들도 진돗개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학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유독 진돗개에 관심이 많으며 연예인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가수 엄정화가 진돗개 입양 캠페인에 앞장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엄정화는 개인 SNS를 통해 나의 슈퍼는 진돗개예요. 나도 슈퍼를 만나기 전엔 진돗개는 집안에서 키울 수 없고 너무 키우기 힘든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어 그녀는 막상 슈퍼와 지내니 세상에 요런 애들이 없어요. 너무 점잖고 착하고 똑똑해요. 함께 살기 너무 좋은 아이고 사랑스럽고 예뻐요. 진돗개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어 입양 망설이시는 분들 위해 글을 남겨봅니다. 라는 글을 덧붙였는데요. 함께 올린 사진에서 엄정화와 반려견 슈퍼는 카메라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정화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팬들도 반려견 입양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연예계 대표 닭살 커플인 김원효, 심진아 부부 역시 반려견 태풍이와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데요. 진돗개인 태풍이는 김원효, 심진아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어난 지 3주 됐을 때 두 부부에게 찾아온 태풍이는 인천 물류센터에 방치되어 있어 구조됐으며 태풍을 뚫고 왔다 해서 이름이 태풍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유명 유튜버 올리버쌤이 진돗개 입양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진돗개를 데려오기 위해 가는데 9시간 걸리는 운전도 마다하지 않는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지만 원룸에 살아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어릴 때부터 강아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한국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진돗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몇 년 동안 진돗개의 역사나 특징, 성격 공부하며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할 정도로 깊은 신중함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진돗개 목장에 도착한 올리버쌤은 자신의 식구가 될 왕자와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문소에게 마주친 국경경찰이 무슨 견종이냐, 나에게도 강아지를 데려온 곳을 소개해 줄 수 있냐고 관심을 보이자 올리버쌤은 한국 강아지라고 소개를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국 견종을 기르시다니 뼛속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군요. 너무 예뻐요. 예쁘게 잘 키우세요. 진돗개가 커가는 모습 볼 수 있게 돼서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닥터 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미국의 텔레비전 사회자이자 작가인 필 맥그로도 진돗개를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으며 그 사랑이 대단한 것으로 유명하죠. 마지막 열 번째로 진돗개는 항상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가족처럼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호자와의 정서적 교류를 위해 늘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이고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진돗개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로 강아지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미국 대륙 내에서만 진돗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역사와 함께 온 진돗개는 용맹스럽고 친화력이 강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리하고도 충성스러운 진돗개가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